충남도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충남 미래사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먹거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충남의 핵심 미래 사업은 전기 자율주행차 부품실증단지 조성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통합 지원, 충남형 스마트 해양 치유 관광산업 기반 구축 등 총 7건인데요. 특히 전기 자율주행차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2.5%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스마트 해양 치유 관광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해양 레저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돼 미래 사업으로 제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발굴된 사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업은 지난해 충남 미래사업 발굴협의회에서 발굴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는데요. 도는 발굴된 사업에 대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양순조 충남지사가 충남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선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양 지사는 9일 열린 실국 원장회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과 개발 예정 지역 사전 정보 입수를 통한 부동산 거래 등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어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의 청년 문화와 윤리의식을 높여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서천 출신 배우 김웅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웅수 씨는 코믹 연기나 정극을 모두 소화하는 연기력을 갖춰 영화와 드라마에서 명품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 충남을 전국에 알리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들과 소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다음 달 5일까지 21년도 2차 충남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충남 권역의 균등한 콘텐츠 교육 지원을 위해 천안 외 권역으로 공주가 포함됐고 교육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다문화반도 개설됐는데요. 수강생은 특화반 10명, 심화반 15명을 선발하고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